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특별한 비트 스무디. 오늘 소개하는 주스를 마시는 것 외에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운동 같은 건강한 습관을 갖고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콜레스테롤은 혈중 지질 안에 들어있는 왁스 같은 물질이다. 체내에서 건강한 세포를 계속해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을 어느 정도는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은 경우 혈관에 축적되어 심장 문제의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의학적 질환은 과콜레스테롤 혈증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주요 기관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을 방해하며 생명을 위협한다. 유전적 소인이 요인이지만 대부분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의 원인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더 나은 습관을 지니고 저절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정 요법들에 의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특별하고 영양 있는 비트 스무디 만들기를 시도해보자.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한 이유.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많은 질병의 위험 요소이다. 이 물질은 동맥을 막고 그 안의 혈류를 방해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체중 또는 비만, 동맥 경화증, 수포병, 심장 마비, 고혈압, 간 질환 및 국소 빈혈, 높은 혈당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나타나는 증상.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주요 위험은 보통 증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질병은 종종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린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일반적인 증상은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 경고 신호는 다음과 같다. 복부 팽만 현기증과 흐린 시력, 사지 부기 부종, 구취 가슴 통증, 쇠약과 피로, 식품 불내증, 장 문제, 두드러기 또는 피부 알레르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비트를 사용하는 이유. 비트 뿌리라고도 알려진 비트는 콜레스테롤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가장 권장하는 채소 중 하나이다. 비트의 주요 장점은 지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 기능. 간은 콜레스테롤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관이다. 을 돕는 클렌징 특성이 있다. 비트의 영양소는 혈액을 정화하고 체내 독소 제거를 돕는다. 식이섬유는 지방 흡수 과정을 좋게 해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는다. 물론 이는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경향을 감소시킨다. 비트의 니아신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 형성을 도와주며 이는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과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베타닌, 불가잔틴과 같은 파이토뉴트리언트가 함유되어 있어 붓기와 세포 악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특별한 비트 스무디. 비트가 이 쉐이크의 주요 성분이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른 식품도 있다. 결과적으로 심혈관 건강, 체중 감량과 전반적인 활력을 증진하는 해독 음료를 얻을 수 있다. 필요한 재료: 사과 1개, 비트 뿌리 1개, 오렌지 2개 분량의 즙, 레몬 2분의 1개 분량의 즙. 만드는 방법: 사과의 껍질을 깎은 뒤 조각으로 자른다. 비트 뿌리를 작은 큐브 형태로 자른 뒤 따로 보관한다. 시트러스계 과일을 반으로 자르고 주스를 추출한다. 모든 재료를 믹서로 갈아준다. 필요한 경우 물을 추가하면 더 쉽게 갈아진다. 부드럽고 덩어리가 없는 스무디가 될 때까지 몇 분간 갈아준다. 음용 방법: 이 쉐이크를 만든 직후 바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재료의 성질이 모두 집중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지만 몇 시간 후에는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 공복에 마신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3에서 4주 연속 매일 마신다.
유의사항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이 스무디를 마시면 안 된다. 비트에는 신장 결석의 경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옥살산염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스무디가 지질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다른 건강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단,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